중량 자체가 4kg 좀 넘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 무게감 있게 딱 네. 안정적으로 써보실 수가 있는데 물걸레 청소하실 때 요거 누르시면 되고 진공 청소하실 때 요거 누르시면 돼요. 네. 너무 편하죠 어머니? 그리고 또 뒤쪽을 한번 보시면 네. 여기 러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손에 착착 감기 내려와 보시면 청소를 하고 나서 이 안쪽에 나오는 공기마저도 필터가 한번 잡아줍니다. 그쵸. 먼지통도 큼지막해가지고요. 사이클론의 필터 방식으로 또 한번 딱 걸러드리기 때문에 네. 제대로 된 청소 헤드 자체가 앞쪽에서 LED가 쫙 시원하게 나오니까 청소 제대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또 하나가요. 지금 보시면 위쪽에 여기 진공 흡입이 됩니다. 네. 진공과 물걸레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아래쪽에서 하중심으로 청소가 되니까 네. 기가 막힌 거예요.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가루들, 먼지들 와. 이런 것들 싹 청소. 걸레질 매일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과자 흘리고 그렇죠? 꼴레시고 네. 또 아이들이 문구놀이 하다 보면 흘리는 게 또 스펀지고 쫙 흡입이 쫙 되니까 네. 그렇지 LED지. 와. 우리 어머님 또 낮에는 불을 잘 안 켜셔요. 맞아요. 안 켜시는 와중에 걸레질을 해야 돼. 그렇죠. 하중심이기 때문에 네. 4kg 정도의 무게 중량이 쫙 눌러주면서 청소가 되니까요. 예. 기가 막히고 저희가 스윙에 전용 네. 걸레를 드리는데 이렇게 닦아내니까 무엇보다 고객님 나는 조용. 싹 보면 아우 그렇죠. 늘어. 맞아. 이 상태를 여러분 여기 맨발을 저희가 지금 40매를 드릴 겁니다. 네. 요거 붙이시면 네. 돼요. 그래서 아이고 나는 걸레 빠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. 그렇죠. 아마 좀 전에 호수님 근데 저기 보이는 저런 거 반짝이는 거 지금 닦기도 전에 막 빨리 오잖아. 어머 야 이렇게 흡입력이 좋아. 매일매일 하는 청소만큼 깨끗하겠습니까?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넣으시면 되니까 그치? 우선 밝게 비춰주니까 좋고 네. 이 안에 닦기가 너무 좋고 그쵸? 그다음에 진공 저 안쪽에 보이는 그런 먼지들 있잖아요. 구름 먼지 와. 이런 것들 다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네. 그냥 안쪽에 넣어주시면 스윙이 알아서 청소를 쫙쫙쫙 해드릴 테니까 너무 편하죠 어머니?